소부장 산업의 글로벌화를 책임질 특화단지가 지정됐습니다. 새롭게 이름을 올린 소부장 특화단지는 용인의 반도체, 청주의 2차전지, 천안 디스플레이, 전주 탄소 소재, 창원의 정밀기계 등 다섯 곳. 이들 특화단지는 글로벌 1등 클러스터로의 도약과 함께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 실현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화단지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각 특화단지에는 대기업으로 구성된 앵커 기업과 함께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의 협력 기업이 힘을 모읍니다. 여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져 국내 소부장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단도 함께 출범해 특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나오는 애로사항 해결과 정책적 건의 등을 통한 소통 창구로서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등으로 야기된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대응하면서 소부장뿐 아니라 전 산업의 경쟁력 또한 높여나간다는 목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 사회라는 도전 속에서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원소재에서 최종재에 이르는 밸류체인에서 튼튼한 가치 사슬 구축은 소부장 경쟁력뿐만 아니라 산업 성장의 필수입니다. 특화단지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현장 기술 지원, 기업 투자 유치,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 불필요한 규제는 하이패스 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5개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탑다운 방식의 밸류체인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바텀업 수요 조사를 통한 필요 사항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